저는 안면이 특히 중요해서 논의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분야에 활용이 되는 건 좋지만 사실 개인정보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에서도 아까 이제 처음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얼굴 인식을 갖고 금융거래까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실제로 서류라는 편들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영상 듣고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는 구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는 A랑 B랑 어쨌든 당연한 프라이버시가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A 친구가 B 친구가 열어가지고 뉴스를 보거나 거기서 결제를 하거나 이런 것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도 조금 더 개발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성인 기술이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